근데 저 거의 무덤인데요 지금? 와 자연의 위대함 진짜. 무덤이 몇 개야 여기? 뭐 신라야 신라? 그래도 풀찾기로 다져진 부분은 아직 풀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나중에 이 넓은 곳을 예초기로 다 돌릴 생각으로는 아찔합니다. 세이프티 존에서 0.9절 및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간이 타겟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오늘 주문장은 국산의 자존심 다스 GDR15입니다. 다스 유저들은 정말 피꾼을 필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탄입대에 넣기 전에 비비드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여름이니 단순한 복장으로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달랑 워벨트의 카이위 탄입대와 덤프 파우치만 무장한 상태로 게임에 임했습니다.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신속한 기동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회사의 전술 바지들은 그 자체적으로 탄입대 주머니가 있어서 보호구만 잘 장착한다면 게임을 끼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을 뛰기 전에 예뻐서 구매하면 정작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헐값에 대파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팀들은 게스트 장비가 있으니까 보호구만 잘 챙겨오셔서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복 구매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제 GDR15는 20년 7월식 제품으로 신제품의 경우에는 호복 비린세가 개선되어 0.2g 탄에도 정상적인 탄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출고되는 다스들은 과호복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스 본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0.25탄을 쏘면 국내법상 불법이니 개선품을 구매해서 장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비탄 0.2g 규제는 어느 나라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타이어 위에 있는 거 형태 맞추는 건데 제 위에 있는 거 하나 맞추려면 안 보이세요? 여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게 최대 이것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작동성이나 슈팅 감각은 정말 좋습니다. 앞반동이 강한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큰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와우. 근데 다스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좋소. 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완전 틀린데. 방할 딱부터 다르니까. 무슨 소리인가요? 골프시 소리입니다. 아. 골프 치시는 거. 아, 이거는 알고 있구나. 그냥 유튜브에 하는 그. 아, SCP. 아. 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 잘 들어. 맞는 맞아요. 아. 오늘 첫 입문 게임이신데 풀 장비를 다 갖추고 오셨더라고요. 열정 내 인정합니다. 와우. 레이터. 게임 준비. 시작합니까? 게임 시작. 못 맞췄지로.
surprise. 뭐요? 와, 대박! 와! 언제까지 웃었대? 게임 준비! 자! 못 맞췄지로! 상탈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저를 맞출 수가 없는 상태. 오조준을 하면 앞에 엄폐물에 막히고 정조준을 하면 승천하니 답답하네요. 제대로 1인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팀원의 총리를 빌려서 게임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트요. 게임 준비! 게임 시작! 나이스! 휴식 시간입니다. 확실히 일반 전문의 연사탄장 조합이 게임이나 좀비 측면에서 훨씬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호흡 슈팅이 잘 되어서인지 탄도가 정말 예술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여분의 탄창이 틀리 없어져서 그나마 차고 있던 벨트도 풀어버렸습니다. 진짜 방아쇠가 가볍고 방아쇠의 격발거리도 짧고 당기자마자 발사되는 감각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요. 전기가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자체에서 소리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집탄성이 정말 좋은데요. 반동이 없어서 그런가 따다닥 꼭 치는 이 감각이 신기합니다. 사나 내 가성비가 좋은데 오늘 하이엔드로 갈수록 가성비랑 거리가 많이 멀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생겼다니. 와, 좋다. 자, 내가 아끼던 주머니를 문제가 났다. 됐었습니다. 주간 게임을 좀 뛰다 보니까 슬슬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낮이 길어서 8시는 넘어야 어둑어둑해지는데요. 그래도 야간탄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니 야간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어둡지 않더라도 야광탄을 쏘면 더욱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연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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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상하게 필드만 오면 멀쩡한 총들이 죄다 고장이 납니다. 가세. 천천히 세 개인데 씨. 두 개가 세면. 와, 조용하다. 진짜 조용한데요? 어? 진짜 뭐 실총성 기다는 거 아니지? 와, 뭐지 소리? 근데 이 녀석도 상탄이 심하게 나서 결국 오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아, 뜨거라. 저 등을 이게 바꾸는 거 아니야? 뭐죠? 이거 그거예요. 납작만두. 아, 만두. 납작만두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대구의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니 맛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야간전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생각이 없었기에 준비가 미흡해 야간전을 찍지 못했는데 정말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확실히 야간전은 탄이 위협적으로 날아오는 게 보여서 더 짜릿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어두워진 필드. 게스트 분은 벌써 준비를 마치셨더라고요. 야광탄 나가는 것을 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오. 쳤네. 야. 오호. 어, 좋은데? 역시. 그 와중에 고장난 팀장님의 주무장. 오늘은 진짜 하나씩 다들 장비에 문제가 생기네요. 결국 핸드건으로 무기를 교체 후에 게임에 참가하셨습니다. 중고난방이. 되겠어요? 아하. 원래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 없던 터라 야간전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지금이 가장 아쉬운 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필드는 집과 거리가 꽤 먼 편이라 도착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번 재밌는 게임 영상을 담고는 싶으나 게임을 뛰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더욱 재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게스트로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손가락 맛이. 오늘 괜찮네요. 느낌도 괜찮지? 네. 아우. 마루이 일변도였는데 이제 마루이 아닌 것도 괜찮네.